제가 지금으로부터 딱 9년 전 없는 돈 모아가며 하나씩 사 모았던 여러 가지 의미로 애정했던 브랜드가 있습니다. 했어요. 아메리칸 빈티지 밀리터리 복식 등의 옷을 굉장히 멋스럽게 또 튼튼하게 잘 만들어내는 브랜드는 에스피오나지가 유일했거든요. 당시에 정교했던 아이템 중 진짜 갖고는 싶은데 원하는 사이즈를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직접 직거래를 해가며 하나둘 사 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9년이 지난 지금도 입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에스피오나지의 여름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이번 에스피오나지의 썸머 시즌 현재 제가 느끼고 있는 정서 그리고 제가 보여주고자 하는 룩의 무드와 아주 잘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옷을 바라보는 제 관점에 공감해주시고 또 기다려주셨던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아이템 아주 재밌게 다가오실 거예요. 특히 오버핏의 폴로 셔츠의 경우 촉감이 좋은 코튼 소재와 멋스러운 오버핏이 절묘하게 만나 일상에서 여유를 갈망하는 제 라이프 스타일과 아주 잘 맞아 들어갔는데, 전체적인 디자인을 살펴보면 아메리칸 캐주얼을 연상케 하는 요소들이 크게 오마주됨과 동시에 트렌디한 오버핏이 함께 적용되어 전체적으로 튀는 디자인적인 디테일은 없지만 특유의 강약을 통해 아주 재밌는 룩의 무드가 연출되더라고요. 더 재밌는 건 사이즈 선택에 따라 정말 다양한 얼굴들을 보여준다는 점인데, 정 사이즈를 착용하면 부담스럽지 않은 누구나 즐길 수 있을 오버핏이 연출되고, 저처럼 두 사이즈를 업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스타일리시한 시티보이 룩을 쉽게 연출할 수 있어요. 사실 장황하게 설명할 것 없이 저는 이 옷이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우리 반바지들은 이 옥스포드 셔츠를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보시는 것처럼 기장이 짧은 편이거든요. 하지만 꼭 기장이 아니더라도 촉감이 좋은 옥스포드 원단과 짧은 기장과 밸런스 있게 잘 녹아드는 오버피팅감만으로 이 아이템은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뭐랄까, 제가 보여주고자 했던 여름의 캐주얼을 쉽게 아주 멋스럽게 연출해 주더라고요. 살짝 아래에 배치된 포켓 역시 너무 위트 있었네요. 하나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가 올 여름 정말 다양한 점수의 반팔 셔츠를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 지금 착용하고 있는 레트 옥스포드 셔츠, 가장 애정하는 반팔 셔츠 중 하나이니 저와 취향이 비슷하시다면 제 셀럭을 믿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에 에스피오나지에서 아트웍에 적용된 반팔 티셔츠가 굉장히 많이 전개됐습니다. 그중 제 눈에 가장 띄었던 건 모터 호텔 티셔츠인데, 왠지 낯이 익어서 자세히 알아보니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배경지 중 하나인 데저트 샌드 모텔을 소재로 오마주하여 아트웍으로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때문에 기분 탓인지 티셔츠 단품만으로도 룩을 좀 더 재밌게 만들어준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아트웍을 제외하고도 심유스 코튼 특유의 강직감 그리고 완성도 높은 피니싱 덕분에 에스피오나지가 전개하는 반팔 티셔츠는 항상 최고입니다. 다만 의도에 맞게 사이즈를 선택해주세요. 저는 쇼츠와 매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 사이즈보다 업해서 착용했는데, 기장이 긴 팬츠와 안정감 있게 착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정 사이즈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코튼 오버 쇼츠. 예전에는 옷이 이쁘기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의 저는 편한 착용감을 꽤나 중요시합니다. 왜냐면 착용감은 그 옷에 대한 애정도를 더 높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코튼 오버 쇼츠는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착용하는 반바지 중 하나입니다. 편하기 때문이에요. 또 편하기 때문에 스타일링을 했을 때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여유로운 무드가 코디에 잘 녹아들더라고요. 사실 이 아이템은 소소한 디테일들이 한데 모여 매력적인 비주얼을 보여주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굳이 길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시티보이 룩을 연출할 때 활용도가 정말 좋았던 아이템, 그래서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합니다. 에스피오나지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쇼츠를 제외한 나머지 팬츠들의 경우 허리 28인치인 마른 유저들이 착용하기엔 다소 큰 감이 있습니다. 특히 퍼테그 팬츠 정말 너무 마음에 드는데 큽니다. 물론 브랜드의 입장도 중요하겠지만 저를 포함한 키 작고 마른 사람들은 사이즈가 커서 입고 싶은데 입을 수 없는 그 입장이 굉장히 확고하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저 같은 체형에도 맞을 수 있는 에스피오나지의 팬츠들을 꼭 한번 입어보고 싶네요. 아무튼 9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에스피오나지는
저희는 제가 과거에 느낄 수 있었던 옷에 대한 설레임을 지금도 많은 패션 유저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보고 싶어요. 좋아하는 브랜드의 시각으로 재해석되는 재밌는 결과물들을.